한줄 안겨 하나씩 하고요. 네. 그 현장 쪽에서 그러니까 얼마야? 그런데 틀린 사람은 알죠. 진짜 열심히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배우는 남고 싶어. 이 회사가 늘 왕태자. 그 친구는 사람 쓰는 그릇이야. 남다른 친구였어. 그 기백은 어디 가시고요? 내가 네 동사일 반대면 논술했어. 내 팔팔 딱 집어넣어서 날 길당 마시다고 왕카토로 가는 게 조박조박 난 대단 나왔다고. 그게 역시 타입이다. 그래도 포기 안 할 겁니다. 끝까지 할 거예요. 그래, 내 방법을 하나 가르쳐줄게. 상대방 대사까지 몽땅 다 외워야. 오늘 상대방도 그래야 되겠지만 말이야. 대전에 있을 텐데 파자마가 처음 나왔을 때 촌놈이 파자마를 양복 속에 데리고 왔어. 그 걷어 알록달록한 파자마가 여기 있잖아. 김야 이리 와. 커피 한 잔 줘. 자랑하는 거야. 어머, 어 사장님 나 바지 좋은 거 주셔서 이거 파자마. 원래 좀 있어요. 기립성 어떻게 해야 돼? 뛰지 말게야 되나요? 괜히 뛰는 거 같아. 그러시면 건물체 갈 거야? 가는데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 얼굴 그다음 뒤에 저걸 너무 잘 쳐서 그거는 지금 못한데 앞으로 기량을 많이 하도록 네? 찾아봐요. 네. 다른 거. 아니야? 재수기? 아, 재수기. 재수기는 누굴까요? 재수기인 건 누굴까요? 어떤 여자야? 네. 세금에 있다가? 네? 아니 저기 네? 아 이거 이거 네? 남대상 이거 다 알겠다. 액션 이거 시켰는데 제가 주문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한 바꿔주고 자식들 재능을 믿어볼 생각도 안 하세요? 현장 쪽에서 바라보고 이따 갈게요. 회사에다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가. 내가 연예인 뒷담화 까니까 기분 나쁘더나. 진짜 열심히. 아, 너무 예쁘다 정말. 아, 오늘 다시 보니까 더 예쁘다. 진짜? 극중에서야 선배님이 앞친 거예요. 별로 누가 이긴 해줘야 누가 피가 찍나? 누가 먼저 피하나? 어? 그렇단 말이지. 좀더 좋은 거 반대쪽으로. 네네. 역광으로 켜놨던 거야 원래. 역광으로.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수재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실명으로 출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역할이 내 본인의 입장처럼 여기 되었는데 드라마 역사상 처음으로 나온 장면입니다. 연예인 매니저 관계는 이게 우리 때는 없었어요. 또 방송에 전적이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없었고 80년대 지나 90년대 지나면서부터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분야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매니지먼트의 현상을 깊게 파헤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관심이 계시라고 보겠습니다.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이고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더 재밌게 아이디어를 같이 내면서 하면 더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천재인이 어렵게 구해온 한복 드레스를 입고 감동스러워하는 얼굴 표정을 보고 제가 너무 울컥해가지고 제인 씨 얼굴이 기억이 나요. 자기 역할에 푹 빠져서 연기해주는 곽선영 배우의 얼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난 둘 다 일로 아니 드라마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이거는. 좋다. 출발. 공을 들여. 엔드 크레딧 누가 그렇게 좋아한다. 선배님, 선배님 여기 가서 찍어. 아, 선배님 가서 찍어요. 가서 찍어요. 뭐 하나? 이렇게 이렇게 아, 일단 됐어? 네. 오빠 고마워요. 오빠의 보조에 물러갈 수 있게 해줘서 땡큐! 가만있었네요? 오! 아, 느낌 있어. 아, 오빠 이 가게 멋진 걸 알고 계시네. 이게 일단 트레이드마크는 약간 둘이 티격태격이죠. 근데 사실 둘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내 말 그게 아니라고. 아니, 그 시킨 대로 하란 말이야. 아, 아, 뭐 이러다가 그래. 현주 만나면? 어, 잊었어. 아니 약간 이러고 지나가면 어떡하나. 와! 욕쟁이. 아, 그래. 그러면은 준비 많이 사야지. 그냥 도망가야지. 우리 선영이를. 선영이를 해가지고 어색하다. 본명을 부를 일이 없잖아요. 우리 제인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현우. 근데 저희 이게 트리 설치한 다고 죽을 뻔했어요. 사실 미술팀이었습니다. 반장님 식구들도 다 안에 계세요. 저희 아무도 안 했습니다. 우리 둘이 합치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여기 그냥 무시하고. 아, 유령이야? 이상 전면팀 이거 장비 좀 실험하는 거야. 이렇게 돌면 이게 딱 백이 보여줬을 때 네가 딱 움직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거든요. 서 있을 때. 누구 정해져 있지? 네, 현재 먼저 찍을게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액션! 메리 크리스마스! 무사히 촬영을 잘 마치게 된 것 같아서 기쁘고 좋습니다. 저는 홀가분합니다. 선생님 역할을 맡았던 박선영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잘 마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나도 빨리 가서 놀아야지. 고마웠어요. 안녕. 어디로 가지? 오늘 세트 마지막 촬영인데요. 어우, 믿기지가 않네. 정말 너무 좋은 동료들과 스태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연예인 매니저로 사랑하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드디어 메소드 엔터테인먼트 세트장 촬영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곳에서 처음 현주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많은 분들이 현주를 보시면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공감해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저희 연예인 매니저 살아남기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5월 중순부터 촬영을 시작했어요. 벌써 5달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첫 촬영이 바로 엊그제였던 것처럼 그만큼 재밌고 행복하게 촬영을 했고 끝나다니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 팀원들한테 알게 모르게 정을 많이 줬는데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아쉽고 서운하네요.
전혀 실감이 나지 않고요. 어제처럼 계속 메소드한테 출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제인이랑 티격태격 해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아무 느낌이 안 드네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처음으로 많은 분량을 하면서 많은 선배님들과 연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야 현주의 마음에 다가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시원 섭섭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시원은 없고 섭섭한 것만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이 남고 제가 중간에 투입이 돼서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막 많이 친해지고 마지막 씬을 찍게 되는 그런 시원 섭섭한 그런 기분이고요. 실감이 아직 나질 않습니다. 내일 또 촬영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이게 지금 끝난 건가? 약간 이런 기분이 좀 들고 뭔가 아쉬운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처음 이런 드라마를 찍어봐서 좀 걱정도 하고 있었는데 선배님도 너무 좋으시고 제작진분도 너무 좋으시고 해서 정말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선배님들과 배우분들과 함께해서 많이 배우고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버린 것 같아요. 좋은 분들과 함께 촬영하면서 정말 많이 웃었고 아쉬움도 조금 남고 후련하기도 하고 복잡미미하네요. 이희준 제작진 선배님 에피소드가 재밌었고 저는 이제 희준 선배님이 기억이 많이 났는데 선배님들께서 너무 연기를 리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중돈이 이제 서현우 배우가 정말 매니저가 된 것처럼 긴장하고 고군분투를 진짜로 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이순재 선생님하고 김수미 선생님 배우로서 그리고 극중의 매니저로서 또 울림과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조여정 선배님과 함께 했던 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같이 단 둘이 호흡을 맞추는 건 또 처음이고 또 제가 실수할까 봐 좀 많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때 이제 여정 선배님과 함께 했다 보니까 긴장하고 떨리고 설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섞여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뵙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찼었는데 그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단역 때 만나 뵈었었는데 지금 이제 조연으로 다시 만나고 있게 돼서 그 순간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중돈이랑 촬영할 때 저는 서현우 배우랑 촬영할 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극 중에서 친구 역할이기도 했고 저랑 실제로 나이도 같고 촬영하기 전에 리허설을 할 때 항상 진짜처럼 편하게 리허설을 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다큐처럼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다 중돈. 이희준, 진성규 형님들이 등장을 해서 왕태자 대표님 돌아가신 이제 장례식장에서 두 분이 싸우는데 아 정말 굉장했어요. 마치 대사를 애드립처럼 연기를 잘근잘근 씹으면서 정말 너무 절로 이렇게 옆에서 말리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그 씬이 정말 너무 재밌었고 하는 우리도 재밌었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최근 일인데 제가 부산에서 촬영하다가 아 지금 잘 풀리지 않고 있어서 답답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만 갈매기 똥을 맞았어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막 휘몰아쳤었던 그랬었습니다. 네.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연기 호흡을 많이 했던 우리 천재인 역할의 박선영 배우님과의 애정행각이 있는 씬이 있었는데 이 드라마 특성상 감독님과 항상 애드립을 반 넘게 했던 것 같은데 서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가지고 전혀 야하지 않게 코믹하고 재밌게 잘 만든 것 같아서 겁이 났었는데 오히려 더 재밌게 잘 찍은 것 같아서 그 씬이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김수미 선생님 나오셨을 때 애드립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그냥 웃음을 참아야 되는데 한참 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매니저 정은 씨에게 너무 쑥스러운데? 뛰어다니고 운전하느라 고생 많았고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우리 씩씩하게 잘 봅시다. 파이팅! 아직 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제 매니저가 이번에 첫 드라마를 저를 통해서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 제가 매니저 역할을 할 때 같이 이 드라마를 함께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할 수 있어서 인상 깊었고 둘 다 즐거웠던 것 같고 준서가 내가 매니저를 막상 해보니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것 같고 이참에 난 너에게 제안을 하고 싶다. 배우를 해본 건 어떠니? 네. 저 계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좀 귀 이렇게 막아주시면 부끄러우니까 언제나 이렇게
한 팀처럼 우리가 늘 움직이면서 손발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나가는 길들에 진짜 꽃길만 있었으면 좋겠고 고난이 생긴다고 해도 서로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손발 이렇게 맞췄으니까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고 기대면서 차근차근히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저도 더 잘하겠습니다. 지수야, 어제는 진짜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레드카펫을 밟고 끝나자마자 바로 또 인천에서 또 부산국제영화제라고 꾸며놓은 세트에서 다시 촬영을 하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3, 4시간씩 밖에 못 자고 건강하니? 그래, 건강 잘 챙기고 형님이 바빠서 미안하고 하지만 잘해보자 이놈아. 미안하고 고맙고. 제가 어제 이 질문지를 받고 매니저한테 무슨 말 해줄까? 이러니까 누나 이름만 불러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재관아, 박재관 수고했어 앞으로 우리 더 잘해보자. 벌써 4년째 대표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데 너무 든든하고 정말 아버지 같고 앞으로 함께 쭉 지금처럼 서로 위하면서 배우 활동을 하는 동안 옆에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매니저님, 항상 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너무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감사하다는 말로는 다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제일 열심히 잘하면서 자랑스러운 배우가 되는 모습으로 꼭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서 저랑 오래오래 같이 재밌게 일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쉽다. 헤어지지 말자. 내가 표현은 못했지만 정말 많이 아꼈고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우리 마이사님부터 막둥이들까지 전부 다 같이 촬영하는 동안 정말 고마웠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실제 이름보다 역할 이름으로 서로 부르고 살아왔던 세월이 벌써 5개월이 넘어가는데 정말 그동안 너무 많이 정이 들었고 사실 실감이 나지 않지만 앞으로 또 좋은 작품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메소드 식구 여러분. 부족하다 보니까 답답하신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서진 선배님 비롯해서 선영 선배님, 부키 선배님 그 외에 이제 많은 선배님들께서 다 너무나도 다정하게 옆에서 딸 챙겨주듯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알려주셔서 저는 여기에 와서 그저 선배님들께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옆에서 리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친해지기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인데 이제 막 너무나 편해진 것 같은데 어느새 마지막이어서 아쉽기도 하고 근데 너무나 한 분 한 분 착하시고 전작품 같이 했던 우리 중돈이도 은결이도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서진 선배님도 어려울 줄 알았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막 사적인 얘기 서슴없이 나눌 정도로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또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를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촬영한 만큼 그 좋은 에너지가 여러분들께 다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드라마 속 매니저들처럼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디선가 열심히 살고 계실 텐데 항상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십시오.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 연말에 따뜻하고 유쾌한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작품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었고요. 그렇게 봐주셨다면 정말 저희는 큰 기쁨일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가온 새해,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처음 제가 이 대본을 이제 읽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치열하고 간절하게 이렇게 사투를 벌이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매력을 느꼈던 부분들을 시청자분들도 함께 느꼈으면 너무 좋겠고요. 소현주라는 캐릭터를 보시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꼭 여러분들께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모든 메소드 식구들 그리고 네, 소현주, 재현이 형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